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 메이플 스토리 플레임 위자드입니다. 자, 버섯마을 퀘스트들, 퀘스트가 꽤 많아요. 필수 퀘스트도 꽤 되고, 그래서 되는 대로 천천히, 뭐 레벨업은 충분히 했으니까 뭐 레벨업은 이제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천천히 한번 즐긴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자, 제가 지난번에 너무 무섭게 좋아요하고 구독을 눌러달라고 그랬나봐. 자,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 자, 우리 다 함께 시청해주시는 래핑맨 가족 여러분들, 래핑맨 패밀리 여러분들, 래핑보이, 래핑걸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가족이 안 된 래핑맨 패밀리가 되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퀘스트. 네펜데스의 꽃향기. 나는 맨날 이 제임스라는 이 친구하고 네무 대신하고의 관계가 너무 궁금해요. 네무 대신은, 자, 다 해주고. 사실은 공주하고 뭐 그런 애들 관심이 없어. 이 제임스가 제일 걱정이지. 자식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아들이란 얘기를 언급되지는 않죠. 뭐 자기 자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 제일 걱정해. 왕하고 공주는 그냥 그래야 되니까 그러는 것 같고,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 이 친구 제임스 인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뭐 전혀 어떤 걱정을 하는 것만 나와 있고, 어떤 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건 없죠. 그래. 근데 진짜라고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위험한 곳에 보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니요, 사실은 이게 정말 그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왕자들도 군 복무를 하고요. 예전에 지금 뭐 해리 왕자나 이런 사람들 아빠 왕세자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형반 예전에 전쟁 때 진짜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헬기 몰고 가가지고 전쟁하기도 하고. 원래 이 전쟁이라는 게 중세시대나 그때는 이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미국 군인들만 해도, 미군만 해도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전투병에는 없었어요. 베트남 전쟁 때부터 흑인들이 이제 전투병으로 참가하기 시작했죠. 미국도. 그랬으니 뭐 옛날에는 오죽하겠어. 이게 전쟁에 참여한다는 건 그만큼 지위가 있다는 얘기였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계속 평생 살면서 군대 면제된 친구는 한 명이에요, 한 명. 진짜 눈이 안 좋아서 안경 두께가 진짜 한 1cm는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친구가 뭐 군대 갈 수는 없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군대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들, 자식들이. 평생에 수천 명,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자, 이런 얘기는 또 하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으니까 그만 하기로 하고요. 왜 끝이 없냐면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 얘기할 게 많아서 그래요. 자, 끝! 자, 퀘스트 제임스의 왕 독포자 버섯도 하고 갑시다. 자,
아이템을 갖고 오는 게 아니니까 자동으로 해도 될것 같아. 적당한 곳에 가면 스킬을 써주면 되죠. 아마 이번 편에서 뭐 저기 페페킹하고 싸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직도 많아. 지금 제임스 하고 나면 이쪽에 버섯들, 타락한 버섯들, 배신자들, 배신자 버섯들 하고 싸우면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성에 진입해가지고 성을 점령하고 있는 펭귄들하고 싸워야 되죠. 펭귄들이 만만치가 않아. 펭귄들이 직급, 지휘 체계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대위, 뭐 대령, 페페, 뭐 어쩌고저쩌고 가지도 많고 가짓수도 많고 퀘스트도 많아. 굿, 굿, 굿. 뺨, 뺨. 근데 무슨 뭐 은호라고 제논하고 능력치가 변화가 된다고 뭐 그러더라. 나는 이제 뭐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바뀌면 한번 그래도 한번 보죠, 같이. 어떻게 능력치가 바뀌게 된 건지. 이 퀘스트가 있을 줄 알았어. 경호대장. 자, MP 물약 개수만 확인하고, MP 물약 개수가 50개 이하로 떨어지면 또 사고요. HP 물약은 별로 쓸 일이 없는데 맨날 줘. 투구페페. 저기 가, 독버섯의 갓부터 일단 하자. 자, 버프는, 지금, 플레임 위자드는 버프가 지속 시간이 5분이어서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는 뭐 훨씬 좋긴 해도 말이에요. 이게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게좀 귀찮아. 빠라빠라밤. 아, 저 방어막 같은 게 조금만 더 지속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24초인가 시작되고, 쿨타임은 60초. 아, 굉장히 괜찮은 스킬인데. 쿨타임하고 지속 시간 간의 차이가 좀 커요. 자, 가시나무 덩굴. 어이, 좋네, 아주. 이걸 다 없애도 10개가 안 되는구나. 다시 가야 되구나. 좋았어. 펭귄들도 아주 그냥 불사질러 주게. 얘네들은 가시덩굴은 그러고 보니까 저걸 안 주더라, 경험치를. 자, 경호대장, 뭐 제임스에 관해서 얘기해 보라고 그러죠. 경호대장은 제임스가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 저기. 하여튼 의심스러워. 뭔가 배달을, 아,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만해야지. 제임스가 관련해서는. 자, 투구페페, 부러진 창살, 인벤토리, 아이템 장비는 괜찮고, 이쪽이 조금 막 꺽꺽 찰라 그러네. 자, MP 물약을 하나 사고요. 99개죠. 제가 말하는 하나는, 이거 하나가 아니라
한 칸에 꽉 차는 99개. 자, 주는 돈은 빨리 받고, 3만 원이라도 말이야. 자, 부러진 창, 썰. 뺨, 뺨. 자, 버프 그래, 버프. 방어막. 아, 좋아, 아주 깨끗하게 말이야. 이거 지금 플레임 위자드 이제 뭐 레벨이 다 됐으니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해가지고 사자왕 잡으면 될것 같고. 이거 끝나면 저걸 열심히 해야겠어요. 저 뭐야. 듀얼 블레이드를 열심히 해야겠어. 그거 그렇게 키우기가 어려운데 그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사실 116레벨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 뭐 어렵지만 사실 116레벨만 되면은 사자왕까지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해 보여. 지금 플레임 위자드 길드를 만들긴 만들었죠. 래핑맨 불장난이라고 했는데 지금 길드 스킬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캔디를 혹시 사자왕이나 페페킹하고 싸우다가 죽을까봐. 그때 사용하려고 좀 모아놓고 있었는데. 야, 근데 지금 이것도 방어력이 만만치가 않다. 자, 이 퀘스트가 본 퀘스트가 아니지. 부러진 창살 왜 이렇게 없어? 도대체 지금까지 누굴 죽인 거야? 아, 이제 경험치 진짜 너무 적다. 아, 내가 지금 레벨이 또 많기도 하지. 아, 그래도 경험치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 어디서 탁 하고 소리가 났지? 무슨 소리였을까? 아직도 10개 필요해? 여기 말고 다른 데 애들이 많이 썼나? 자, MP 물약 그래도 괜찮고, 지금. 밀어내. 전류 꺼져! 1400. 그러면은, 데미지가 뭐한만 가까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마. 너희들 너무 위험해. 아직도 5개 남았어. 이렇더라고요. 예, 여기가 펭귄들하고 싸우는 게
맞아, 이 전리품이나 죽여야 되는 개수가 많아.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려. 부러진 창사 30개, 단단한 송곳니 갖고 와야 되고, 신의 대패패. 길드, 지금 길드 열어놨으니까 가입 신청하세요. 플레임 위자드 전용 길드죠. 예.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받고 있으니까, 신청하면 그냥 다 선착순으로 받고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2주 이상 접속이 안 되면은 강퇴입니다. 빰빰. 자, 퀘스트하러 갑시다. 퀘스트하러. 친위대장 페페. 버프 걸어주고. 네가 딱 오자마자 날 반겨주니까 너무 긴장되잖아. 저 투구 쓰고 있는 게 친위대장 페페야? 인벤토리에 뭐가 찬 거야? 장비가 맞나? 쉴틈을 아주 내 애들이. 여기 괜찮겠지? 인벤토리. 아, 장비가. 아, 이거 뭐지? 그리디 펜던트. 조금이라도 좋은 거니까 이거 쓰고. 여기가 많구나, 지금. 사용. 아우, 이런 거 버려도 돈도 안 되고. 자, 또뭐 경비자에다 팔면은 뭐 얼마 돈 나온 그거 알아요 다. 예, 그 귀찮은 짓을 하기 싫단 얘기예요. 그런 거에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들어온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안 좋아해. 다 그러지 않나? 나만 그런가? 자, 보통 30개, 28개, 뭐, 적어도 25개, 그렇게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죽이고 오라고 그러고. 시간이 오래 걸려. 자, 이제 버섯들하고는 이제 다 대충 된것 같고, 이제 펭귄들하고만. 결전을 벌여야죠. 와, 이한번 데미지가 엄청나네. 잘못하면 또 죽을 수도 있겠는데. 저거 버프, 살아남는 버프를 잘 써야 될것 같아.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분이잖아요, 10분. 600초. 자, 송곳니 또 여기가 아니구나.
에이, 3천 얼마야? 와.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어떻게 안 죽었을까? 아, 이거 그 능력치도 또 해줘야 되나? 페페킹한테 한 번에 가겠는데? 믿을 거는 이 버프, 이거 살아나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송곳니를 내놔, 송곳니. 자, 스킬, 이 스킬밖에 믿을 게 없어. 본 피닉스, 본 피닉스. 자, 300초 안에 죽음에 이르는 공격을 받으면 HP가 1이 되며 뒤로 텔레포트. 3초 동안 피해 무시, 화염의 가호를 한번 받으면 효과가 사라진다. 재사용 대기 시간 10분. 이죠, 10분. 저게, 그니까 딱 10분이니까 사실, 전투에서 여러 번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딱한 번만 살려줘도 어디야, 사실. 이거, 이 방어막, 이건 이름이 뭐지? 너 이름이 뭐니? 말고. 플레임 배리어. 아, 이게 재사용 대기 시간이 조금만 더 짧던가. 유지 시간이 24초보다 한 40초 정도까지만 돼도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아쉬워. 아. 플레임 배리어가 조금 아쉽습니다. 자, 빨리 가자. 벌써 20분이 넘어버렸네. 자, 재령의 투구 조각. 자, 네모 대신. 자, 원하는 건 엄청 많죠? 예, 다 쫓겨나와가지고는. 자, 퀘스트들이 지금, 페페, 투구조각, 근위병 호구, 근위대장 보호. 자, 좋습니다. 이번 편은 이제 버섯성에 진입해서 버섯성을 점령하고 있는 페페, 저 펭귄들이죠? 예, 네, 펭귄들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을 시작했어요. 다음 편에서 이제 펭귄들, 점점, 퀘스트가 점점 이제 높은 지위에 펭귄들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페킹 잡는 거니까 다음 편 정도에서 이제 페페킹 잡고 사자왕성으로 가겠네요. 자,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